우측 증후군 병인가요? 일반인들이 알려진 이상으로 아주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 망상장애라고 하는데요. 망상장애는 뭐냐면 배우자의 부정이나 바람피는 거에 대해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이러한 확신 수준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롭죠. 망상. 아니 근데 왜 사람이 몸이 약하면 마음도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네. 실제로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실제로 이제 심신이 쇠약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특히 이제 갱년기를 즈음해가지고 이러한 의부증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갱년기 쪽보다는요 오히려 더 젊을 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예 유산되고 나니까 병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요. 내 남편이 혹시 딴짓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약할 때. 근데 저는 그때 40대 이때가 사실은 제일 더 갱년기 때는 나가서 뭔 짓을 해도 기운이 없어서 들어오거든요. 여기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40대가 그 나이에, 그 나이에 갱년기에 더 우측이 많다. 심해지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이상하네. 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처음부터 연애할 때도 그래요. 좀 알면 알수록 친해면 친해질수록 좀 복잡하고 집착이 심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한 걸 발현하게 될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병을 좀 갈아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양쪽 가슴 사이에 전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시죠. 명치 말하나요? 명치 위에 양쪽 유두 사이에 있습니다. 유두 사이. 예.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양쪽 유두 가운데. 유두 중간이라니까 그걸 그렇게 못 찾아. 아니 어디 지금? 안 아프세요? 여기 타고 들어가면 돼요. 아프지 않으세요? 아니 뭐 아프긴 한데 뭐 심하게 뭐 괴로울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정창훈 씨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고 계시는 거죠. 정창훈 씨 할 말 다 하고 사는데. 아니 선생님 심하게 누르니까 다 아프다 그러는데 아프면 나쁘다 그러는데 다 나쁘네 그럼. 근데 안 아픈 게 정상.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풀어주기만 해도 기운이 좀 가라앉거나 정신이 맑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땡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기운을 가라앉힐 수 있는? 뒤에서 보니까요. 김미숙 씨랑 70번을 전화 안 하게. 김하철 씨, 장미아 씨가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기증, 우처증을 없애주는 침이네요. 그 자체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좀 정신을 맑게 하고 안정시켜주는 치료라고. 김학철 씨 혹시 머리에 침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세요? 신경을 안정시키는 혈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머리 정수리에 가장 높은 곳에 백회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정신을 하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번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 맞으시는데 괜찮으시죠? 좀 어떠세요? 머리카락이 하나 길어요. 지금 머리 위에 안테나 꽂아놓은 것 같아요. 외계인하고 출근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느낌이 없으세요? 좋습니다. 좀 있으시죠? 짜릿한데요. 네. 기운이 실제로 이렇게 침을 타고 이렇게 밑으로 좀 하강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이렇게 놓는 거예요? 네. 장미아 씨는 침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좋아요. 무척 좋아요. 한방을 좋아합니다. 백혜열에 한번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 몸살 기운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좀 놔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내용은 제가 따로 진료를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좀 느낌이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한방에 조금 커지고. 그럼 이거에 맞으면 의부증이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좀 릴렉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가슴을 이렇게 만지고 하듯이. 좀 놔주세요. 김미숙 씨도 좋아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몸살 치료. 저는 겁이 많거든요. 네. 겁이 많은데요? 네. 순식간에 이렇게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깨가 뭉치잖아요. 네네. 어깨에 견정혈이라고 아주 중요한 혈자리가 있는데요. 네. 그 자리에도 침을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놔주세요. 네. 그것도 같이 신경을 가라앉히는 효과니까. 어깨 아픈 거 누군데 괜찮으시죠? 네. 아니 다들 이렇게 탐을 내시고 부러워하시고. 아니 부럽다 진짜. 네. 느낌이 있으세요? 박하? 70번씩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죠? 여보, 오늘은 편히 놀다 오세요. 방금 나타났어. 아니, 이게 무슨 의처증, 의부증이 좋아진다는데, 저는 이거 맞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남편이 보고 싶지. 그러면은 이거 침 맞는 거 외에도 또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음식으로 차를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름철에 그 시큼한 오미자 차 많이 들죠? 네. 네, 오미자 차의 시큼한 성분이 기운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흔히들 많이 드시는 대추차. 대추차도 침
심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하죠. 아, 네,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심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추차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국화차 같은 경우에는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머리 자체를 맑게 해주죠. 네, 이런 차들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